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원내수석들과 그 대책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입니다.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간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지금부터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긴박하게 돌아갔던 소식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에요.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저희 방송 직전에 대통령실은 통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부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의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공개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음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해당 파일은 대화 중에 그 명태균 씨의 휴대폰에서 재생된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음질이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재생을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통화 녹음을 재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텍스트로 이렇게 풀었는데요. 2022년 5월 9일에 통화가 된 것이고요.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 김영선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그러니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기 전까지는 이 통화를 한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인지 아닌지 저희는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저희 방송 직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냈습니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였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 그리고요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 좋은 이야기로 한 것이다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은 기억에 남을 정도로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다.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송영훈 대변인님, 아무래도 당의 대변인이시니까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황을 파악 중이죠. 지금 오늘 아침에 저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이 공개하는 시점에 저희 당은 최고위원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실시간으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발표된 것도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당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밝히게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 중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 녹음 파일이 어떻게 입수됐는지는 민주당에서 밝히기로는 이제 제보센터를 통해서 제보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녹음 파일의 형식을 들어보면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이 된 것을 당사자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스피커폰 소리인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걸 녹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녹음이 됐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저것은 이제 뭐 제3자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인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그 통화에 있는 대화 내용에서 유출할 수 있는 그 당시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 보면 이 통화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일단 공관위원한테 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윤상현 공관위원장도 들고 간 적이 없고 대통령실에서도 들고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사실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선 때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김영선 주라고 했어. 일반적인 멘트예요. 근데 뒤에 보시면 그런데 말이 맞네 당해서. 근데 사실은 완곡한 거절 내지 일반적으로 나는 모르겠어라는 취지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시점을 봐야 되는 것이 저 당시 저 통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민주당에 따르면 5월 9일이라는 거잖아요. 5월 9일 날 대통령은 이 통화하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5월 10일 날 공처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날 보통은 알았다면 알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얘기라면 그러면 뒤에가 이어져야 돼요. 아마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어라든가.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고 대통령은 당시 당선인은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이 공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예. 따라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그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하는 얘기처럼 들고 가서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일단 힘이 실리는 것이고 또 윤상현의 표현에 따르면 약간의 그 립서비스라는 취지의 그 상황 설명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저는 공천을 지시했다거나 또는 공관위에서 보고했다거나 이런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저 대화만 갖고는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법률적인 부분을 먼저 여쭤봤던 이유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먼저 좀 선결적으로 해결을 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였는데요.